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청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던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애교로 잘 봐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협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랑하는 것이 이루일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이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번에 가면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